그런데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에 다선 중진 의원들을 향한 원외 인사들의 저격까지 이어지면서 당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 이 소식은 강영호 기자입니다.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.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.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민주당 공천 물갈이 움직임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. 불출마를 선언한 3선 인재근 의원이 이 대표가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친명계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. 지역구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자기 왕국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요. 친명계 진성준 의원도 김 변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. 반면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이 대표의 물갈이 시도가 친명 내리꽂기라는 겁니다.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,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큰코 다칠 수가 있죠. 공천을 둘러싼 원내외 간 갈등도 분출하는 모습입니다.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기존 인물들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개파를 불문한 중진들의 용태를 촉구했습니다. 이에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MBN 통화에서 선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릴 게 아니라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본격적인 공천 시즌에 접어들며 당내 다양한 갈등 노선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.